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지방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를 가졌습니다.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먼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, 액화 석유가스 구입 지원 등 난방비 지원 사업 이행 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자 또는 사용 방법을 몰라 에너지 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등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. 또 난방기구 등 기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등의 관내 보일러 안전점검 강화,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확대 등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습니다. 이와 함께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 등 에너지 절약효율 혁신 정책을 안내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 기초 지자체와 소속 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